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팀장님, 올 여름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7월인데 벌써 이런 거 보니까 8월에는 사실상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더울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날이 더운 것도 더운 건 맞는데 마스크를 써서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심지어 마스크를 또 올여름까지는 못 벗게 생겨서 굉장히 또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덥다고 합니다. 서울이 40도까지 네. 올라갈 수도 있대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나 일사병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더울 때 건강관리 훨씬 더 신경 쓰셔야 되니까 이게 에어컨 찬바람 쐬다가 또 더워지면 또 바로 감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주식시장은 뜨겁게 타오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렇죠. 네.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예전만큼 불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데 아쉽게도 당분간은 좀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어떠한 컨디션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 궁금증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많이 많이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누시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있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와 유튜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적어야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특히나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는데 상담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요. 상담 받았다 하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상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상담 어느 분들께서도 보내주실지 궁금증들이 앞섰는데 사실 이렇게 상담도 상담이지만 가장 그 종목 선별을 할 때 우선 매수하고 상담을 얻으시면 그건 좀 뒤늦은 후회잖아요. 선택이고,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매수를 네. 잘하셔야죠. 그 매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는 또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초 강의 영상 8강짜리를 제가 준비해놓고 있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네, 세 분입니다. 세 분 추첨해서 영상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 문자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저희 선물도 드리고 거기에 교육 영상까지 오늘도 빵빵하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날려버리시라고 또 시원하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는 이제 종목을 상담하시는 방송이죠. 그래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로는 샵 3772로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772-0291번입니다. 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이렇게 이제 남겨주시면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상담 119는 이제 참여형 방송이죠. 네, 투자자분들이 많이 많이 또 참여해 주셔야 또 제가 정확하게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 주시고 시원하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고 갈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일단 파월 의장이 뭐 테이퍼링은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언급, 그러니까 시장의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네,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나스닥이 특히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으로 시장이 올랐어도 이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했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미 선반영된 주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에는 조금 둔감해요. 악재에는 민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미증시도 고점을 팍팍 치고 나가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증시와 연동되는 국내 증시 역시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양시장 역시 약세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줄인 부분은 다행스럽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사기가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제가 강세가 좋다고 했나요? 약세가 좋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강세가 좋고 약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안정입니다. 안정. 네, 환율은 어디까지나 안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 수급, 유입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돼요. 국내 증시와 밀접도가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인데 나스닥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럼 시장이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주도주 없는 순환매 장세다라는 말이죠. 아마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승장은 주도주가 있습니다. 예전에 차화정 장세, 뭐 전차 장세 들어보셨죠?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이끌고 주변주가 올라가요. 이게 전통적인 상승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매주 바뀌어요. 일단 이번 주는 전기차주가 강했는데 다음 주에도 그럴까요? 다음 주엔 또 다른 섹터가 주도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이제 시황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보유한 종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 신규로 진입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그리고 차트상 낮은 위치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시황도 중요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자동화기기 관련주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이슈,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기기 관련주의 수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5.1% 정도 인상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게들이 자동화기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네, 한네트 라는 종목입니다. CDIC이죠. 네,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 기기에 대한 보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 주 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9%까지도 급등을 했다가 밀렸었는데 오늘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11,500원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전산장비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역시 자동화기기 관련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가상화폐는 필요 없다.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또 출렁출렁 거렸죠. 지금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로지시스 차트를 보면요. 역시 어제 윗꼬리를 달고 조정받았지만 오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5일 이평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1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로 상승폭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동화기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관심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뮤직인데 제가 5월 14일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스트리밍 플랫폼이 많이 다변화가 됐어요. 플랫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렇죠? 콘텐츠의 몸값이 높아질 테니까. 왜냐하면 각 플랫폼에서 그 콘텐츠를 유치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부각이 됐고요. 메타버스 콘서트를 또 추진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이게 단기 테마는 아니죠. 그래서 연말까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환매 돌 것 같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급락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이게 보시면 1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웬만하면 빨리 깨지겠다라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1차적으로는 7,2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지니뮤직을 제가 리뷰를 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 관련주의 순환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관심주 리뷰까지 진행해봤고요. 이제 종목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그리고 종목 관련된 특히 교육 관련된 정보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인사해주신 분 찹사리님 5시 56분에 안녕하세요. 점 3개 찍어주셨습니다. 시 쫙이라고 써주셨네요. 네, 웃음 표시. 네, 시작이 됐죠. 제시카 별별님 6시 땡하고 인사해주셨습니다. 할리사랑님 네. 요 커피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네, 할리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박슬투님, 네, 세뱃돈님, 오늘은 이제 자주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인베스트먼트님도 계시네요. 네, 영어로 어서 오시고요. 딩굴딩굴님, 네, 딩굴딩굴 하면서 보고 계신가요? 네, 즐 시청해 주시고요. 이보현님, 네, 김영희님, 최광섭님,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도 종목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종목 올려주신 분들이 역시 많으시네요. 이게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장이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종목 상담이 많아져요. 조금 좋은 시장에서는 이제 교육 영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시장에 따라서 뭔가 좀 트렌드가 바뀌는 뭐 그런 모습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KH바텍도 이제 상담을 해주셨네요. IT 부품주들도 많습니다. 제 이름 또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교육 영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신청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세 분 뽑아서 제가 교육 영상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공부하기 좋은 영상입니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문자 상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빨리빨리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4786님,
SK 하이닉스 매수하셨어요. 아, 하이닉스 이제 국민주죠. 삼성전자와 함께 국민주인데 12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자, 딱 개인 투자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속 터집니다. 시장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완전히 소외됐어요. 특히 2분기 잠정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제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저는 이제 이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살짝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 있다는 건 뭐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진짜 국민주예요. 웬만큼 주식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안 사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서 시장을 올렸는데 더 이상 살 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좋으면 뭐예요? 사야지 가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실적에 의해서 수급이 유입된다면 기관 외국인이 살만해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뭐죠? 대형주. 그냥 대형주도 아니죠. 초대형주입니다. 이런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단위의 돈이 들어와야 돼요. 굳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이런 종목의 조단위까지 돈을 쏠까? 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있죠. 뭐죠? 실적은 좋다는 겁니다. 3분기는 어떨까요? 상당히 좋을 거예요. 4분기는. 제가 볼 때는 4분기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반도체는 언택트, 비언택트,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든 다 성장합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완전히 장착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루하시지만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때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한 11만 원 후반대는 안 깰 것 같아요. 그 지금 올라간 부분이 올해 초 이후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소폭이나마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요거 이왕 매수하셨으니까 네, 보유 의견으로 드릴게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13만 5천 원까지 드리는데 연말까지입니다. 지루하셨지만 조금 더 지루하면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 보유하시면 13만 원은 간다라고 봅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땐 13만 원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수급만 조금 개선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하니까요. 보유해 주시고 13만 5천 원입니다. 13만 5천 원 연말까지. 네, 좀 지루하시지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대신 4786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 문자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당첨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한 달 내로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당첨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 문자 상담 한번 볼게요. 6157님, 네, 종목은 M플러스입니다. 개별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15,500원, 20% 연말까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연말까지 끌고 가실 의향이 있으시군요. 네,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인데 요게 특징이 그 단타 수급이 살짝 들어왔다가 빠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동반이 되고 이게 15,000원 정도 되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펀더멘털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은 일단은 어느 정도 장착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끌고 가실 생각이시면 네,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으로는 13,000원이 지지가 되고 상단으로는 16,5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도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만 봐야 돼요. 박스권이라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시장이 종목이 하락할 때는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상승할 때는 고가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은 박스권 하단이 깨지던가 박스권 상단이 돌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에 100%는 없어요. 높은 가능성을 보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스권에 있는 종목의 기본적인 목표가는 어쨌든 박스권 상단이에요. 이게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뚫고 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특히 이렇게 갇혀있는 종목은요. 그래서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16,500원입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폭은 크지는 않아요. 한 7% 정도? 네, 그 정도겠지만 충분히 여유만 있게 보유하신다면 약수익이라도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보유하시고 16,500원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상담 대신 6157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네,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한 달 내로 커피 교환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로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772-0291번입니다. 네, 전화 상담도 받고 있고 문자 상담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두 분 상담 드렸으니까요. 전화도 이제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결됐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연락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 지금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한 달 전쯤에 네네. 이 한 달 전쯤에 15만 4,1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이 중간에 기회를 좀 놓쳤어요. 네네네. 그래서 얘가 지금 빠졌는데 지금 손실은 아닌데 이거를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좀 길게 갖고 가도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팀장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고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신? 네, 10% 정도 됩니다. 네, 10% 정도요? 네네. 네, 많은 비중은 아니시니까 일단 보유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처음에 이제 매수하실 때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 그냥 지인이 소개로 해서. 아, 지인 소개로. 괜찮으니까, 예, 그때 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조용해질 때였는데. 네네. 아, 이거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지인 추천으로. 네네. 네네. 일단은 그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인데, 이게 셀트리온이 삼형제가 있잖아요. 네네.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예. 간단히만 이제 구분을 해드리면은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권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셀트리온 아, 제약이고요. 아, 그다음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망과 판매를 가지고 있어요. 판매권을. 네.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국내와 해외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해외가 더 크겠죠. 그렇죠. 사실 네. 웬만한 시장은 다 해외가 크죠. 한국은 작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사실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약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하셨어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어차피 네.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가 올라가면 어차피 이것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네.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성장성은 네,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오리지널 의약과 사실상 효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낮출 수 있다면 네,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은 아니에요. 네, 아시겠지만 아.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코로나 이슈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약세가 나왔던 것은 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백신이 처방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치료나 주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반등한 것은 이제 변이 코로나 관련된 네, 이슈 때문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기대 요인이 있는 게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나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어요. 이 중증 환자 발생률의 뭐 70%를 감소시켰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로서의 모멘텀은 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당장 끝나진 않겠죠. 다음 주에도 아마 확진자 1,000명대, 심하면 2,000명대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네,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단은 튼튼하게 받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부분을 깨지 않고 느리더라도 네, 반등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목표가는 17만 5천 원까지 잡았습니다. 네, 17만 5천 원이요. 네네. 이게 이제 6월 달 고가로 한번 기록했었던 가격인데 이 부분을 뚫고 나가려면은 이 레키로라 관련된 후속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변이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확진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17만 5천 원이 목표가예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뭐 변이가 엄청 확장되겠지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제가 이 시점에,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17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비중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니까 기본적으로 보유하시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요. 수익권에서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7만 5천 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상담 되었으니까 또 이제 선물 네. 같이 가져가시고 네,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묵은 고민은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아, 네. 다행입니다. 아, 우리 청자님께서 목표가를 들으시고 목소리가 한 3톤 정도 높아지셨어요. 아,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이거 괜찮을 거라고는 하는데, 네. 아, 이거 여기서 한번 뚫려가지고 내려가면 후다닥일 텐데 싶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제약바이오즈 갖고 계시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탄탄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회사를 또 이렇게 매수하셨으니까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께 또 수익과 함께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금요일 밤 주말에 푹 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푹 쉴게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주말에 푹 쉴게요. 네, 푹 쉬세요. 아, 정말 우리 청자님께서 네, 고민을 해결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하지만 감사드려요. 저희가 네 끝난 게 아니고요.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돌림판을 한번 더 돌려요. 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아, 저랑 통하셨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우리 청자님, 네, 센트리언제요. 저희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다고 믿고요. 저희 어떤 네. 선물보다 더 값진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계좌에 담겨져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갖고 계시다면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입니다. 보다 간편하고 빠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 상담 접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제가 발표를 할 테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문자로 종목 상담해 주신 분도 많으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신청해 주시면 방송 끝날 때 세 분 추첨해서 8강짜리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2번 님이 네, 안경 너무 잘 어울리세요. 원시험관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진짜 오래 썼네요, 안경을. 네, 이제는 안경이 아니라 네, 제 몸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경 쓰고 네,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박사님 따뜻한 말씀과 현명한 가이드 덕분에 주식 투자할 맛이 난답니다. 네, 너무 뿌듯하게 또 문자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또 힘내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확하고 명쾌하게 상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후에 저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네, 제 이름 보내주시면 돼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로도 네, 카메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문자로 한번 돌아가서 상담 드릴 텐데요. 6546님, 매드팩토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71,100원입니다. 10% 금요일만 기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죠. 네, 매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매드팩토는 참 좋은 기업인데 참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요즘에 변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살짝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갈 때 랠리에서 좀 소외됐었던 게 제약바이오주예요.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춘 업체가 그만큼 신약도 많이 뽑아낼 가능성이 있고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도 높고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메드팩토라는 종목이 파이프라인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랠리에는 소외를 받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충분히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선을 그어드린 이 구간이 저항대이자 지지대.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대로 바뀌었어요. 예전엔 저항이었죠. 지지대로 바뀌었고 약간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도 나와요. 이게 주가가 7만 5천 원까지 벗겨낸다, 종가로 올려낸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 쌍바닥 패턴의 반등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유를 할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매도는 의미는 없어요. 지지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 지지를 받았다가 약간 이중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처음부터 그 밸류 부담이 좀 컸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매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물 소화가 일단 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못 움직였다라고 보는 건데 고점 대비 조정 충분히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라인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재반등은 완만하게라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수가가 71,100원인데요. 제가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8만 원은 120일 이평선에 걸리는 가격이고요. 그 가격을 돌파해내려면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잡아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8만 원이니까 8만 원까지 보셔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46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한 달 내로 햄버거 세트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9020님,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요즘에 좀 핫한 종목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가 16만 8천 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100%. 어떤 순간에도 100%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100%를 딱 했을 때는 시장이 급락하든 어떤 식으로든 종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100%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짤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대출을 받아서 한다? 이거는 더더욱 큰 리스크죠. 그래서 종목을 진입하실 때는 한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40% 이상까지 비중을 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현금 비중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1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 돼요. 손절과 목표가를 다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차전지 테마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근데 2차전지주가 이번 주에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도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최소 3년간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나온 유럽에서의 이제 탄소세 관련된 이슈도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모멘텀은 좋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죠.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저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돌려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를 너무 길지는 않게 17만 5천 원까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려면 시장이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장 자체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17만 5천 원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16만 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너무 크세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길게 간다? 네, 이거는 분명히 위험해요. 그래서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6만 원.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만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비중 조절 꼭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020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1개월 이내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 링크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여기까지 받아봤고요. 이제 전화 상담을 받아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더위 잘 나시고요. 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알체라고요. 네, 알체라요. 네, 32,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아, 요거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가셨네요? 예, 한 달 전쯤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들어가셨네요. 예, 종목은 좀 그 전부터 좀 보고 있었고요. 네네. 예, 그 대충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들어갔고요. 네네.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거 그 단기 목표가가 한 4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 주에 4만 원 터치했다가 지금 한 2, 3일 빠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10%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서. 아, 네. 뭐 정말 장기로 갈. 예. 기업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 팀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제시해드릴 목표가는 4만 원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알체라가 좋은 기업이죠. 인공지능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고 모멘텀도 많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좋은 리포트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AR, 모니터링, 핀테크 다양한 부분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최대 주주가 그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스노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네이버와의 뭔가 합작 사업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네,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안면 인식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아마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또 접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면 인식은 앞으로도 쓸 분야가 너무 많죠. 뭐 핸드폰 잠금 해제뿐만 아니라 뭐 출퇴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보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제 서비스, 식당, 대중교통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면 인식 분야의 강점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 부분은 네,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을 치고 팍팍 갈 수 있는 시장이면 성장주도 계속해서 상승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요즘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미증시가 꺾이면 또 국내 증시도 리스크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오래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모가가 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38,000원이라는 것은 공모가 대비 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어쨌든 회사가 그래도 이 가격은 받아야지라고 제시한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 4배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세가 완전히 깨지진 않았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긴 할 거지만 목표가는 제가 42,000원까지만 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 목표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장기로 무조건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위치가 낮은 종목이면 상관없지만 위치가 꽤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42,000원까지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익절가도 제가 3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기술적으로 깰 수 있는 가격이어서. 그래서 추가 매수로는 제가 의견을 드리지는 않고요. 보유 물량 보유 목표가 42,000원까지만 그렇게 전략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사셔도 되니까요. 네, 좀 여유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체를 상담 드렸고요. 상담 드렸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불러보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자님.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모가 대비 4배가량 오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10배 힘차게 외치면 제가 돌림판 한번 시원하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10배 가자! 10배 가자! 10배 가자!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정말 기분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열려 있고요. 보다 간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동영상 강의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잠시 후에 세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로 올려주신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먼저 윤영숙님, 메디프론입니다. 매수가가 4,860원, 10%. 오래됐는데 너무 갑갑하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기다리면 매수가 올까요? 매수가가 꽤 높으셔서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는 수급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통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는 좋지 않아요. 지금 추세도 하방인데 수급 이탈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수급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격을 철저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10%시니까 그나마 비중이 너무 많지는 않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손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절가 3,200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3,200원을 깨면요. 2,0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 정말 높아요. 자, 보시면 이 하락 추세가 작년 8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99.9%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갈 때마다 본전에 팔려는 욕구가 강하겠죠. 매물이 강하다는 겁니다. 3,200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이 가격 깨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술적 반등을 노렸을 때 노릴 수 있는 목표가는 3,8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이지만 지금 이 종목은 모멘텀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3,800원 정도까지만 가서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목표가 3,800원, 손절가 3,200원. 가격 전략을 철저하게 지켜서 매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가격 전략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K님 볼게요. SL 매수가 35,000원, 35%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SL,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이죠. 네, 기관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급상으로 기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렌드에도 맞는 종목이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거래량만 다시 한번 받쳐준다면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33,000원짜리인데 거래량 97,000주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한 두 배, 세 배 정도만 붙어 주면은 메이저 수급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기관 투자자 수급 유입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인 38,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여력을 따지면 40,000원대도 한번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뭐 무작정 높은 목표가보다는 다소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35%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고 3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봐드렸고요. 벌써 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전략 설정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방송이 아쉬우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장중에 많이 도움받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전략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황적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에서는 항상 정답이 종목이에요, 종목.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를 보시고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를 일단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주식에는 상상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어느 섹터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다음 수급에 대한 방향, 그러니까 돈의 방향을 예측하시는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시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메타버스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아실 것 같은 종목인데 덱스터입니다. 이 종목은 그 식약 특수효과 제공업체죠. 그러니까 국내는 아직까지도 이런 특수영화, 특수효과가 적용된 컨텐츠나 드라마 영화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해외보다 지금 국내에 이 특수효과가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추후에는 이제 국내에도 많이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과 현실의 합성어잖아요. 이 특수효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덱스터가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이면서 많은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눌림목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그 후반 제작 공정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요즘에 순가입자가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청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탄탄한 성장력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넷플릭스 전용 콘텐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네, 21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죠. 네,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시장 흔들리면서 밑골이 달렸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네,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하려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수가는 9,500원 네,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네, 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 시간인데요. 역시 실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31조 원 수준입니다. 네, 진짜 엄청난 이익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익이 시장을 받쳐주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종목의 실적이 다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종목이 또 주가가 너무 높다면 또 관심 있게 보실 수는 없어요. 눌림이 있거나 바닥권에서 움직이거나 이제 올라간 추세거나 이럴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실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실적이 무조건 좋은 종목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죠? 전망치가 올라가는 종목.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증권사는 특정 종목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리포트를 씁니다. 그러면서 실적 전망치를 수정을 해요. 근데 수정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는 종목이 있고 높아지는 종목이 있어요. 뭘 보셔야겠어요? 높아지는 종목을 보셔야겠죠.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는 종목은 뭔지 증권사 리포트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역시 실적에서 좀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저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 아쉬우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참여 방법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시면 샵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방에서 다양한 시황과 업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모두 성공 투자 응원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1부 알차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득 담아서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 종목상담 119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9시까지 종목순단 밀리고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10분만 쉬시고 잠시 후 7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